파대정 자 임종원 등장인물 종호 동서 때 현재 그리고 여름 곧 서울 어느 동네에 도착 허름한 옥탑방 앞에는 평상이 놓여있고 그 주위로 빨랫줄이 쳐져있다. 한쪽에는 화분들이 놓여있다. 종우가 멀끔한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옥탑에 올라온다. 저기요! 안에 계세요, 저기요!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종우는 두리번거리며 옥탑방에 들어갔다. 잠시 후 슬리퍼를 끌고 검은 봉투를 든 용석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옥탑에 올라온다. 평상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막대기를 안 쓰는 화분에 꽂고는 방으로 들어간다. 오해하지 마세요. 명함을 건네면 저는 대호 부동산에서 나온 박종호라고 합니다. 예? 명함을 받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난 방 내놓은 적 없는데. 그렇죠. 없으시죠. 잠깐만. 주인 아줌마가 내놨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어쩐지 보증금 올려야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했어. 아니요. 안타깝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도 방 내놓은 적 없으세요. 예? 그럼 왜 왔어요? 네! 그동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이 옥탑방에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겨울엔 가스비 절약한다고 아무리 전기장판을 켜도 차가운 공기 덕분에 감기는 달고 사셨죠? 그뿐입니까? 또 무더운 여름날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내리쬐는 햇볕에 장판이 더 뜨겁게 달아올라 강제 한증막 체험도 하셨을 테고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의 불편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대호 부동산에서 특별히 맞춤 컨설턴트 서비스를 시행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그 뭐요? 그럼 세탁기, 필요를 거느냐? 냉장고, 에어컨까지 풀옵션 오피스텔인데 거기에 복층 구조라 공간 활용까지. 와우, 이런 방 쉽게 안 나오거든요. 용석, 말없이 서류를 본다. 거기다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지금처럼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얼마인데요? 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계신 곳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 10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 돌려주면 됐습니다. 손님 원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보증금 7000에 월세 60 정도는 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요? 방으로 들어가는 용석. 왜요? 보증금 때문에 그러세요. 손님 제가 보증금은 어떻게든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는 용석.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원래 부동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공인중개사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종의 고객 유치 서비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세요. 용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네, 손님. 저기 손님! 종호는 평상에 조용히 앉는다. 어두운 밤, 평상에 종호가 누워있다. 용석, 나오다가 종호를 보고 놀란다. 깜짝이야! 뭐야? 아직 안 갔어요? 잠에서 깨며. 아 늦었는데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약속 있어서요. 아,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저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 좀 더 했거든요. 잠시만요. 아 지금 그거 설명해 주려고 여기 계속 있었다고요? 네. 그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저한테 굳이 방수비하는 이유가? 저기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옥탑방 제가 살면 안 될까요? 네? 사실 저 중개인 아닙니다. 왠지 그럴 거 같았어요. 예? 아,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집 정보를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보여준 중개인이 어딨어요? 아 맞다. 하, 그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이 옥탑방이 이 동네에서 가장 싸서 있는 거라 더 싼 방 나오지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럼 이만. 늦은 밤이 되어서 용석은 검은 봉지를 들고 귀가하는데 자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하다. 이때 종호가 프라이팬을 들고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다. 오셨어요? 뭐예요? 제가 배가 고파서 김치볶음밥 좀 해봤어요. 네? 혹시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저희 같이 밥 먹을까요? 아니 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쪽은 집 없어요? 네 집이 없어요.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나서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좀 아니죠. 근데 제가 배가 지금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뭐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꼬르륵. 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종우가 평상에 앉아 프라이팬 채로 볶음밥을 먹는다. 용석 그런 종우를 어이없이 보다가 같이 평상에 앉아 맥주캔 하나를 따서 마신다. 아, 저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기 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같아요. 예? 그쪽이랑 같은 이유라고요. 저도 이 동네 엄청 돌아다녔는데 이 집만큼 싼 집을 못 봤어요. 그게 다예요? 예. 아니 뭐 이 집에 대한 추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종우는 용석이 사온 다른 맥주캔을 따서 마신다. 그런 모습에 용석은 어이없어 바라본다. 와 이제 살겠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나부터 뭐가 그렇게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종호 일어나서 옥탑 광경을 보며 하긴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 많죠. 난 오늘만큼 어이없었던 적이 없네요. 그래요. 저는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도 내가 살 곳이 없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봐도 이렇게 집이 많고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마음 놓고 발버둘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안 그래요? 전 이 옥탑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요. 혹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른 데로 옮겨보실 생각 없습니다. 없으시겠죠? 네.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사이. 정말 민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먹을 건 본인이 부담으로 드신 거고요. 집 어때로 허락도 없이.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봐야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실게요? 아, 뭐 시간이 늦어서 그냥 찜질방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경찰서 가서 그냥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려고. 정말 민폐가 많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사이 돌아서 가는 종호에게
코 골아요? 예? 아니 잘 때 코 골냐고요? 아니요 저 완전 시체처럼 자는데요? 아니 그럼 같이 살래요? 예? 아니 뭐 그쪽이나 나나 뭐 돈 없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방세 반만 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요? 아 싫은 말고요? 아니 제가 원래는 약간 남들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또 서로 맞춰가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 올라갑니다. 종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용석을 따라 들어간다. 막